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홍인성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로 표현되는 민족의 큰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하면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도 추석만큼은 객지에 있던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훈훈한 정을 나누는 풍성함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에 계신 가족, 친지들 방문과 성묘를 자제해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며 전화 등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여 부모님과 친지들의 건강과 안부를 여쭈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와 방역 활동, 그리고 방역 물품 기부 등 이웃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협조와 봉사에 힘입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도 중구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희망찬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한가위 보름달만큼 풍성하고 넉넉하고 평강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